오늘 본문이요.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고 암송하는 또 사랑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오늘 땅끝의 증인, 땅끝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이 말씀에 대해 갖고 있는 우리가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 어떤 말씀이 어떤 부분이 우리가 오해를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 사도행전의 중요 주제 구절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복음이 어떻게 해요? 동시번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번져나갔다. 그 얘기죠. 그래서 2장에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있고 2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져요. 그리고 8장이 필파됐죠. 8장부터 12장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장면이고 13장부터 이제 사울, 바울이 등장해서 그 바통을 받아갖고 28장까지 땅끝까지 전해져요.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야기, 이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 어떤 오해가 있냐? 바로 이 끝에 마지막에 나오는 이 동사 되리라라는 이 동사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1장 8절의 말씀은 명령입니까? 약속입니까? 그렇죠? 명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나의 증인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와 선교는 주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 선교할 때 부담이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의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라가 아니라 되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도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주신 말씀도 주께서 그렇게 저들을 증인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우리가 암송하는 조금 전에 읽었던 1장 8절의 말씀이 어떻게 뒤집히는가, 그 1장 8절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사실 저들의 자발적인 순종으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었죠. 1장 8절을 뒤집으면 8장 1절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고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어떻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온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누가 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전도나 선교가 우리에게 부담이 될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증언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너로 증인 되게 하겠다. 크로스 선교회? 북방 선교 음악회? 네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증인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단어가 증인 되리라,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증언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내가 너를 증인되게 할 것이다. 증언하는 것과 증인되는 것은 다른 얘기죠. 증언하는 것과 증인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하라가 아니라 되리라,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일이 먼저가 아니라 나의 됨,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전해지리라가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증인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과업을 성취해 나가는 그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베드로의 그 회심을 왜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루게 될 그 사역, 그 이전에 베드로라는 이 한 사람 증인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변화된 얘기, 사도행전에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죠.
그에게 맡긴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관심은 바울, 너다. 그 자신에게 있다라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도행전은 부족한 제자들이 성령에 의해서 증인이 되어가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그 일 자체보다 그들의 변화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면 저절로 증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증인 되지 않았는데 증언하고자 하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됨 없이 함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암과 삶과 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암과 영화 하시는 분들 암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암과 삶과 됨. 암이 삶이 되고 삶이 됨이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목표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그것이 나의 삶이 되고 그것이 나의 됨됨, 나의 인격에 이르는 것. 복음을 알아야 하고 복음을 살아내야 하고 또한 복음에 합당하게 그 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로 우리가 나가서 증언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증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이 인도에서 항복하고 철수할 때 간디가 영국에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당신들이 만든 예수는 가져가고 성경 속에 살아계신 예수는 두고 가시오. 요즘 우리 교회가 너무나 자주 듣는 말 아닙니까? 예수는 좋지만 예수쟁이는 싫다는 것. 증언은 받을 수 있지만 증인은 거절하겠다는 것입니다. 메시지는 메신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은 나쁜 증인들 때문에 그 증언마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마저 거절당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 교회의 이 사역 뭐가 먼저라는 거죠?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증언, 우리가 증언하는 것 이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증인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나 자신, 내가 증인되는 사람. 우리가 이미 예수의 증인이라는 그 증거를 성경은 여러 곳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증인되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알 수 있는가? 첫 번째,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성령에 하시는 메인 사역이 바로 주님을 증언하시는 예수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아멘. 내가 주님의 증인이기 이전에 우리 성령께서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증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내 안에 계시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의 증인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만 말이죠.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 대표적으로 네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은 조명하십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하시죠.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은사를 맺게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너무나 귀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해서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닮게 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예수의 증인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예수의 증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증거는 패배자들이었던 그 제자들이 주님의 증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증인되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제자들이 증거한 사실, 그것은 우리가 얼마 전에 지났지만 예수의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와 바울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부활절 때마다 뭐 듣게 되는 목사님 설교 중에 뭐 기절설, 뭐 도적설, 환상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관심이나 갖습니까? 하지만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죠. 무엇이죠? 제자들이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확실한 것은 배반자들이 순교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겁쟁이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맹한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 주님의 약속이,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증인되리라 하신 말씀이 그렇게 성취되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라가 아니라 될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정말 그대로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확실한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변화야말로 예수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주님 약속 그대로 그들은 주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역시 한 말씀도 빠짐없이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확실한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이셨던 성령을 통해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다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 제자들을 통해 보았을 때 우리 역시 그들처럼 증인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 다음 세대,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증인이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전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나쁜 바이러스도 전염되지만 좋은 바이러스도 그 이상으로 전염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의 증인이 되면 나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역시 진짜 예수의 증인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17년 성경 번역 선교사를 하셨던 안지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 그분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 함께 저도 부교역자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참 많은 믿음의 본을 배웠어요. 목사님이 한국에 나가서 종교 비자를 받을 때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미국 살다가 한국에 들어가서 종교 비자를 따기가 쉽지 않죠. 한국에서 그 영사와 인터뷰를 이렇게 맞춰봤는데 약간의 문제가 생겨갖고 그 영사가 그 목사님에게 이상한 심부름을 부탁하더라고요. 아래층에 가서 누군가에게 사인을 받아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페이퍼를 갖고 내려가다 보니까 목사님 보기에 그 페이퍼 사이에 껴있는 이 포스트잇 한 장만 떼어나면 아무 문제 없이 비자를 받을 수 있겠더라는 것이죠. 유혹이 확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정직하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포스트잇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건네주었답니다. 그랬더니 영사가 도장을 꽝 찍어주면서 바로 비자를 내어주더라고요. 마치 테스트 같은 거였어요. 그 얘기가 제 가슴에 확 박혔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저 역시 비슷한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거뜬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정직하자 목사님의 그 떳떳함과 그 당당함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님의 증인된 삶이 저를 전염시킨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먼저 나의 증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의 증인 되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의 증인 되어야 된다는 사실, 계시록 1장 5절 말씀 보면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자, 예수님을 일컬어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증거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증인 되셨다는 것은 우리의 증인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충성된 증인이셨다는 이것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었죠. 재판장 대신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임목사가
죄를 지은 것은 사실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땅히 이제는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죄를 위해 내가 대신 죽었습니다 하시면서 그 못 잡은 한 손과 참 잡은 한 허리를 보여주시는 그것이 주님의 증거입니다. 주님은 증거를 가리신 우리의 증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고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주님이 먼저 우리의 증인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충성된 증인 충성된 증인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나도 그분의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텍사스의 한 마을에 한 부유한 목장주가 100마리의 머스탱을 주고 한 마리의 페르시아산 면마을을 구입했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좋은 말이기에 그 좋은 머스탱을 100마리나 주고 한 마리 말을 샀을까 궁금했어요. 주인은 이웃 사람들에게 그 말을 보여줄 테니까 다음 날 해주려고 내 목장으로 오라고 마을 사람들을 모두 초대했어요. 다음 날 사람들이 그 말을 보기 위해서 목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눈을 크게 뜨고 도대체 그 명마가 어디 있을까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수백 마리의 말 가운데 그 명마를 찾기는 불가능했습니다. 때 주인이 말했어요.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오늘 하루 동안 이 말들에게 물 한 방울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껏 내가 아끼는 그 명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물을 활짝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500마리가 넘는 말들이 일제히 100m 전방에 그 물덩이를 향해 물웅덩이를 향해 쏜살같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말들은 거대한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그 물웅덩이를 향해 질주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말들이 물웅덩이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주인은 말들을 모을 때 쓰는 그 호각을 삐익 하고 길게 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든 말들이 주인의 호각 소리를 듣는 둥 마는 둥 벌컥벌컥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마 한 마리가 머리를 돌려 방향을 틀어 전력 질주로 주인에게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바짝 마른 말로 주인의 얼굴을 비벼댔습니다. 그때 주인이 자랑스럽게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바로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페르시아산 명마입니다. 우리 주님이 날 위해 충성된 증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의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인의 그 호각 소리를 들었을 때 자기 생활, 자기 기준, 자기 계획을 잠시 내려놓고 머리를 돌려서 방향을 틀어서 전력 질주로 주님의 길을 달려가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부르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경험, 내 물질, 내 자존심까지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은 주께서 살아생전 남기신 마지막 유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명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변화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위로인 것입니다. 내가 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겠다 성령으로 함께하겠다 하시는 위로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약속 그대로 제자들은 변화됐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변화된 제자들의 그 삶이야말로 예수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약속 그대로 그들은 예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도
나의 땅끝에서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나를 땅끝에서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한할 수 없는 그분만의 방법으로 그분은 우리를 땅끝에서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땅끝이란 공간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땅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관계의 땅끝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용서해도 죽는 그 순간까지 품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나의 땅끝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의 땅끝이 있습니다.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신앙이 자라나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 변화가 두려워서 게을러서 믿음 말고 더 좋은 게 많아서 이유도 다양합니다. 그 두려움이 땅끝이고 그 영적인 게으름이 땅끝이고 그 교만이 땅끝입니다. 우리 모두 땅끝에서 주님을 배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프로성교회 여러분, 이제 주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주님 만날 것, 땅끝에서 우리 주님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여기가 땅끝입니다. 주께서 부탁하신 그 땅끝,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 서서 주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내 증인 되어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주님의 증인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땅끝에 사는 주님으로 살아가는,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